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해장 라면 한번 끓여보겠습니다. 평상시에 제가 즐겨 먹는 면으로 준비했고요. 안성당면 한 개만 끓여볼게요. 물 500ml 생수병 하나 정도 넣고요. 콩나물은 좀 이렇게 한 주먹만 넣으셔도 되는데 좀 많이 넣고 싶으면 이렇게 많이 넣어도 됩니다. 저는 여기 지금 한 두 주먹 넣고요. 먼저 불을 켜서 콩나물 먼저 살짝 삶아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콩나물이 딱 끓고 나서 한 딱 2분만 있으면 됩니다. 자, 한 2분 후에는 이렇게 뚜껑을 열면은 비린내가 나지 않고 콩나물 익는 냄새가 나거든요. 그러면 불을 아주 약하게 낮춘 다음에 일단 콩나물을 먼저 이렇게 건져내겠습니다. 딱 2분만 데쳐내서 건져내면 아삭아삭 한 맛이 나거든요. 콩나물 좋아하시는 분은 많이 넣어도 상관없습니다. 물 이제 전 종이컵 한 컵에 물을 더 넣겠습니다. 북어채를 조금 넣을게요. 북어채 없으시면 생략하셔도 됩니다. 자, 이제 불을 다시 3개 강불로 해준 다음에요. 그리고 면을 넣어주겠습니다. 그리고 스프 넣고요. 고춧가루를 한 반 스푼 더 넣겠습니다. 청양고추를 저는 이렇게 조금 넣겠습니다. 청양고추가 좀 들어가면 향도 좋고요. 고추가 너무 매우면 많이 넣지 말고 한 개만 넣으시면 돼요. 저는 두 개 넣습니다. 작은 거 두 개 넣습니다. 대파 썰어서 한 줌 넣고요. 다진 마늘 약간만 넣어주겠습니다. 이 정도면은 저는 간이 맞는데요. 혹시 저는 면을 조금 꼬들꼬들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 덜 삼켰습니다. 한 삼켰으면은 지금 아직 반투명하게 보이는 거 보니까 덜 삼켰거든요. 저는 면을 한 80%만 삶고 건져냅니다. 담아내는 과정에서 이게 또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꼬들꼬들하게 드시고 싶으면 한 80%만 익혀주시면 돼요. 면을 먼저 건져낸 다음에요. 국물에다가 계란을 풀어주겠습니다. 다시 불을 켜고요. 계란 한 개를 이렇게 풀어주겠습니다. 너무 계란을 빨리 저어주면 안 됩니다. 조금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어주면 돼요. 불 끄겠습니다. 다 됐습니다. 여기 북어채도 여기 있잖아요. 그리고 콩나물을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콩나물 해장 라면 다 됐습니다. 얇은 그릇에 담아 드시는 게 면을 꼬들꼬들하게 담는 그릇이 너무 두꺼우면 국물이 빨리 안 식으면요. 면이 빨리 퍼집니다.